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4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변이 없는 이상 델타 변이를 끝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은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곤층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항공기의 엔진 속으로 새가 빨려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엔진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승객들은 비상 탈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4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험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도 모든 변종에 대해 90% 이상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은 높아져도 중증을 막는 효과는 여전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비영리 의료기구 카이저 퍼머넌트와 화이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47%까지 떨어지지만 이번 위험은 모든 변종에 대해 90%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어제 의학 저널 랜싯에도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340만여 명의 건강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비율은 지난 4월 0.6%에서 7월 87%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카이저 펄머넌트의 세라 타토프 박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2차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88%로 가장 높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1개월까지는 93%였지만 4개월이 지나자 53%로 감소했고 이외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97%에서 67%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로 인한 이번 위험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도 9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부문 최고 의료 책임자인 루이스 조다르는 감염 예방 효과의 감소에 대해 변종들이 백신의 보호를 피해갔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이상 델타 변이를 끝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은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FDA 국장은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확산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변이 없는 이상 델타 변이를 끝으로 미국 내 대규모 유행은 끝날 것이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기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됐습니다. 하지만 고틀립 전 국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가족과 지인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와 가족 내 감염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백신 미접종 자녀는 고령자와의 접촉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틀립 전 국장은 백신 공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는 향후 11개월간 100억에서 150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인데 현재 전 세계 인구 75억 명을 위한 백신 50억에서 60억 회분이 유통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틀립 전 국장은 현재 주목받지 않는 곳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가 투자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펜타곤에서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과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은 11월 22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2회차까지 접종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어제 모든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11월 22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2회차까지 접종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한 이 메모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라고 내린 지시와 일치하는 내용의 지침서입니다.
힉스 부장관은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결국 인명을 구하고 미국의 국방을 위해 기여하는 일이라면서 이 중대한 사명에 집중해준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의 메모에는 2회차분 접종과 1회 접종에 관한 스케줄이 담겼습니다. 펜타곤은 올해 앞서 모든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각 군별로 현역과 예비군에 대한 접종 날짜 등을 결정하고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사람은 10월 18일까지 1회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11월 8일까지는 2차 접종도 완료해야 합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는 사람은 10월 11일까지 1회차 접종을, 11월 8일까지는 2회차 접종을 해야 하고 1회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은 11월 8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접종을 완료한 지 2주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로 인정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곤층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린이들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어제 발표한 세계 어린이 상태 연구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곤층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연구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고 전하면서 학교 폐쇄 등을 강요한 코로나19 위기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뒤흔들고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측정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 자살 충동, 불안, 섭식 장애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헨리 타푸어 유니세프 상임이사는 전 국가적 봉쇄와 코로나19 관련 행동 제한으로 아이들이 가족, 친구, 교실, 놀이 등 유년기 핵심 요소가 결여된 채 지내고 있고 코로나19 전에도 많은 아이가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는 너무 적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 폐쇄 이후 원격 수업이 진행됐지만 취약 아동 3명 중 1명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거나 TV가 없어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취업이나 경제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지난해에만 1억 4,200만 명의 아이들이 빈곤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내에는 가정에서의 신속 진단 검사 역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FDA는 에이콘 랩스가 개발한 플로우플렉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 진단 키트의 사용 승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프리 슈렌 FDA 의료장비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몇 주 동안 가정 내 신속 진단 검사 역량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이콘 랩스가 연말까지 매달 1억 건 이상, 내년 2월까지는 매달 2억 건 이상의 검사 키트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가정 내 신속 진단 검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에서는 몇몇 상원 의원들이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장관을 향해 코로나19 신속검사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슈렌 국장 역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투자를 꼽았습니다. 슈렌 국장은 생산과 접근성에 투자하면 시중에서 더 많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대량 구매를 보장하면 가격도 낮아지고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을 보인 항목,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 등을 제거한 대체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를 상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극단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거한 대체 지표를 살펴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로 나타나 12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최근에 가격 급등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백신 접종 후 지출 급증과 특정 공급망 문제, 생산 병목 현상과 같은 일시적인 원인이 배경이라며 기업 생산량 증가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 끝난 후에도 가격이 더 지속적으로 오르는지 여부입니다. 8월에는 공급 차질과 관련된 비용 인상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식품과 연료를 제외한 8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비해 0.1% 상승했습니다. 호텔 요금과 항공요금, 중고차량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극단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거한 대체 지표를 살펴볼 경우 인플레이션 둔화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고차 가격 상승을 제거하는 시기입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일시적 가격 급등락 항목을 제외한 방식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중앙값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두 7월과 8월 동일한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항공요금과 호텔 및 렌터카 하락으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과장시켰다는 걸 시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대체 지표가 보여주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만에 하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닥치면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 등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성이 우리 경제에 충돌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것을 막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할 것이고 공화당은 우리가 일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며 그냥 비켜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부채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발생했고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더 나은 재건 계획 등 자신의 행정부가 새로운 지출을 고려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이 그들의 일을 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방해와 무책임은 절대 한계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민주당을 향해선 이번 주말까지 법안을 대통령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오는 18일까지 기다리는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애틀랜틱시티 국제공항에서 100여 명의 승객들이 탑승한 채 이륙하려던 항공기의 엔진 속으로 새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엔진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승객들은 비상 탈출했고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께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국제공항 활주로를 달리며 이륙을 준비하던 스피릿 에어라인스 항공기 에어버스 A320의 오른편 엔진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빨려 들어가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기내 안팎에서 촬영돼 SNS에 올려진 영상을 보면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바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탑승객 중 한 명인 파스칼 레미는 누군가 뒤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자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을 통해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갔음을 감지한 조종사는 즉시 운항을 멈추고 매뉴얼에 따라 승객 102명과 승무원 7명 등을 긴급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승객 2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 외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가 기체에 붙은 불을 껐지만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문제 항공기는 활주로 현장에 세워뒀고 사우스저지 카운티 교통당국은 연방항공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으로 선박의 닻이 송유관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고 구간과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잠수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선박의 닻이 기름 파이프라인을 때리면서 기름 유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해 관계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를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석유관의 소유업체인 앰플파이 에너지의 마틴 윌셔 최고 경영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치 석유관을 타격한 것이 두드러지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윌셔 CEO는 석유관 2.44km 이상을 조사한 결과 각별히 관심을 끄는 한 구간이 있었다며 지금까지는 원격 제어 장비를 이용했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잠수사들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발원지와 원인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관리들을 인용해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의 항구로 가는 화물선들이 이번 유출 사고가 난 구역을 자주 통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약 3천 배럴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롱비치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22km 떨어진 헌팅턴 비치에서 라구나 비치에 이르는 해상에 약 33.7제곱킬로미터의 기름띠가 형성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3일 밤까지 약 11,900리터의 기름이 제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프로젝트는 이동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제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뉴욕 뉴저장만청에 교통체증 및 라과디아 공항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라과디아 공항 에어트레인은 공항에서 7번 전철 매츠 윌렛츠 포인트역까지 1.5마일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롱아일랜드에서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통해 미드타운 맨하튼에서는 7번 전철을 이용해 매츠 윌렛츠 포인트역까지 이동한 후 에어트레인을 통해 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항 이용객의 대부분이 맨하튼 쪽에서 출발하거나 맨하튼 방향으로 향하지만 에어트레인은 반대 방향인 동쪽의 매츠 윌렛츠 포인트 역과 연결돼 이동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며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컬 주지사에게 촉구해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측은 기존 계획의 에어트레인 노선이 주거지역을 관통하지 않아서 최선의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호컬 주지사가 요청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비자 인터뷰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인터뷰를 대기 중인 신청자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자는 학생용이나 교환 방문용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 및 교수, 연구원들로 이들은 국익 대상자로 포함돼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거 비자 신청 시 거부된 기록이 없고 향후에도 부적격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39개 국가입니다. 40번 연속 당첨자를 내지 못해 당첨금이 6억 9,980만 달러까지 늘어난 파워볼 당첨자가 어제 실시한 추첨에서 나왔습니다. 파워볼 관계자들은 12, 22, 34, 66, 69의 숫자 5개와 파워볼 숫자 15 등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 복권 한 장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6억 9,980만 달러의 1등 당첨금은 미 복권 역사상 7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1등 당첨자는 6억 9,980만 달러의 당첨금을 29년간 연금 형태로 받거나 4억 9,600만 달러의 일시금으로 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6만 명의 영화, TV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 연예산업 노조가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제작진 노조가 파업을 승인한 것은 128년 만으로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 TV쇼 제작이 모두 중단됩니다. 연예산업노조 매튜롭 노조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영화, TV 제작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에 관한 것이라며 파업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참여율이 90%에 육박해 거의 만장일치로 결론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프리몬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던 오원 디아즈가 제기한 인종차별 주장을 인정하면서 총 1억 3,6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디아지가 인종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강요당했고 테슬라가 이를 막지 못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 디아지에게 피해를 줬다는 쟁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디아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테슬라의 690만 달러의 배상금과 1억 3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67개국 310명의 한인회장들이 모여 제외 동포사회의 미래 발전을 논의하는 2021 세계 한인회장대회 개회식이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인회장대회는 오는 7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김민선 롱아일랜드 컨설베토리 학장이 2021년 장보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장보고재단은 김 학장이 지역의 문화교육과 발전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설립해 한국의 역사 문화를 타민족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시키며 민간 공공외교대사로서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문화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CEO 뉴욕 총원호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아침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하고 베이글 300인분과 커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또 겨울옷 나눔 행사로 총 800여 벌의 겨울옷을 지역 주민들과 나눴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예술의 전당 후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 명품 연극 중 하나인 늙은 부부 이야기를 온라인 상영합니다. 연극은 예술의 전당 싹온 스크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상영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는 내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